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네. 이뇌염이 되게 심하게 와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시청에 네.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드리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UAFX 갤럭시 74 테이프 에코 앤 리버브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UAFX의 갤럭시 74 테이프 에코 앤 리버브는 UAFX 듀얼 렌즈 프로세싱과 진정성 있는 사운드에 대한 갈증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70년대 중반을 상징했던 롤랜드 스페이스 에코의 따뜻하고 뒤틀린 아날로그 이펙트를 캡처하여 그 놀라운 사운드를 연주자에게 선사합니다. 빈티지 하드웨어의 모든 아날로그 특성이 담긴 유기적인 멀티 헤드 테이프 딜레이 사운드를 제공하며 오리지널 스페이스 에코에 내장된 프리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박스가 좀 바뀌었어요. 이 UAFX 특유의 그 포장은 동일한데 박스 사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가를 좀 줄이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게 환경 이슈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이제 스타라이트, 골든 리버브레이터, 뭐 드림 65, 루비 63을 포함해서 박스가 좀 컸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요번에 들어온 거 보니까 정말 깜찍하게 예쁘게 포장이 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UAFX는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진심인 회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레이트, 3개의 테이프 헤드에 대한 에코 비율을 조절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반복 횟수를 조정합니다. 에코 볼륨, 드라이 신호와 혼합되는 에코 레벨을 조정합니다. 인풋 볼륨, 메인과 알트 스위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설정을 조정합니다. 메인에 위치하면 테이프 녹음 레벨을 조절하고요. 알트에 위치하면 테이프의 수명을 조정합니다. 듀엘, 메인과 알트 스위치 위치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설정을 조정합니다. 메인에 위치하면 드라이 시그널과 리버브 시그널 믹스, 알트에 위치하면 에코 트래블 EQ 조정. 헤드 셀렉트 스위치, 테이프 헤드 조합을 순환합니다. 스위치를 순환하여 단일 테이프 헤드 또는 테이프 헤드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알트 스위치, 컨트롤을 기본 또는 알트 모드로 설정한다 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들어볼게요. 아, 이 첫 번째 프리셋부터 이러면은 이 제가 이 네. 스페이스 에코라는 장비에 대해서 나름 좀 진심인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저희 보컬 예전 밴드 보컬 하던 친구랑 저랑 둘 다 낙원상가에서 이 RE201 스페이스 에코 오리지널 헤드를 둘 다 샀던 기억이 있고 한참 이제 가지고 다녔고 제가 이제 굉장히 무겁죠. 예, 그리고 불편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공연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저희도 잘 못 쓰지만 엔지니어들이 그거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마이크에다 연결하고 막 되게 싫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컴팩트한 사이즈로 RE20이라고 듀얼 페달 지금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이 확 씌워져 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소리가. 특유의 그 따뜻하고 이 거칠고 테이프 에코의 질감이 잘 살아나는 명 이펙터인 건 사실인데 답답합니다. 쓰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그게 뭐였지? 롤랜드 보스에서 한게 아리 200인가? 저희가 한번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네, 또 새로 나왔잖아요. 최근에 신제품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친구는 들으면서 오 정말 명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74를 만나면서 아, 이 스페이스 에코라는 장비를 정말 잘 썼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한 정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세팅 들어볼게요. 네. 저 이거죠. 이렇게 가야죠. 이 멋진 사운드가 일단 사운드 좀 들어보고요. 네. 세 번째 세팅입니다. 는 UAFX다. 네. 다음 세팅입니다. 네. 모든 스페이스 에코 오리지널을 포함한 재현한 페달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오실레이션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친구도 왠지 될 것 같아요. 쳐보시겠어요? 오실레이션을 또 발생하면서 또 한 세트 들었고요. 네. 들어볼게요. 전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 네. 좀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네.
아, 이게 지금 다 이제 돌아서 들었는데 오늘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왜요? 퍼즐을 안 가져온 게 이거는 지금 퍼즐이랑 물려서 미친 듯한 극한 효과를 낼수 있는 그 사운드도 있고 역시 이런 계열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좀 크게는 크게 두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는 뭐 몽환적인 거,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어떤 뭔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앰비언트 사운드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포함이 돼 있는 거긴 하지만은 뭐 몽환을 넘어서서 이제 그 극단적인 그 사운드 메이킹 있잖아요. 변태 같은 거. 예. 뭐 그거로 되게 뭐 누군가는 뭐야 뭐 절규하는 것 같다 아니면 뭐뭐 뭐, 아니 혹은 뭐이막그막 하여튼 연주의 그 격렬함 을 표현하다 못해 사운드 끝까지 가는 그런 이게 뭐 지금 오늘 이뭐세 번째죠 이 신제품 세 번째인데 뭐 물론 뭐이 제품에 대한 한 줄평이나 뭐 여러 가지 평가해야겠지만 지금 이세 시간을 거치면서 약간 뭔가 너무 반갑고 좋은데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이게 사운드의 기준이 너무너무 높아지고 높아졌다. 있고, 맞아요. 이게 쉽지 않다. 이게 맞습니다. 쉽지 않고, 이제 이펙터들이 정말, 뭐, 우리 행간에서. 때랑 분명히 다른 시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이펙터 타임을 지금 진행한 지가 5년 벌써, 됐죠. 5년 가까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도 그런 게 있거든요. 웬만해 나와서 감흥이 잘안 와요. 뭐 그냥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와 간만에 이게 소리를 들으면서 약간 좀 소름 돋았죠. 어이가 없다라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요 제품들이 이제 괜히 해외 유튜버들이 또막 난리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UAD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뭐또 지나고 나서 이게 또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표준이 되거나 혹은 뭐또뭐 저게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올 때마다 그 하나의 기준을 새롭게 뒤집어 버리는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임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냥 뭐 이거는 여러분 뭐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꼭 한번 오셔서 시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번에 나온 시리즈부터 예전에 나온 것까지 기회 되신다면 UAD 한번 다 들어보러 간다 생각하고 자기 좋습니다. 악기 가져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갤럭시 74에 대해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저는 갤럭시도 갤럭시고 그냥 EFX에 UFX 이번에 한 줄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만나는 새로운 기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뭐 법안도 또 내놓으면 또 통과되면 또 새로운 법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새로운 기준이 또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AFX가 맞으면 다르다. 이 수많은 테이프 에코, 수많은 스페이스 에코에 대한 복각이 있었어요. 있었고 실제로 굉장히 흡사한 사운드에 멋진 이펙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70년대에 나왔던 제품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복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UAFX가 만든 스페이스 에코는 달랐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역시나 만점을 받아갑니다. 3시간에 걸쳐서 멋진 이펙터들을 만나봤고요. UAFX의
지금의 행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행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사랑에 맞이않는 UAFX 이번에도 멋있는 페달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